작년 우승팀이라는 아성은 이미 도전자의 입장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때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의 어깨를 누르기도 하지만 그 무게와 팩트를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발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최푸른 하늘입니다. 2023 K3리그 15라운드 포천시민축구단과 창원시청축구단의 맞대결 포천의 홈구장인 포천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포천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이성재 감독의 선택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근 골키퍼가 오늘은 선발 장갑을 끼겠고요. 김태윤, 한일, 조한욱, 조한, 김태휘, 박준용, 김영욱, 김유찬, 조은욱, 전석훈 선수가 이성재 감독의 부름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에 맞서는 최경돈 감독의 창원시청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채훈 골키퍼, 이태민, 이용, 홍승현, 윤태수, 최명희, 한승환, 진세민, 태현찬, 조범석, 정희찬 선수의 11명입니다. 절반에 다다른 이번 시즌입니다. 30라운드까지 진행되는 2023시즌의 K3리그 어느덧 15라운드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포천시민축구단과 창원시청축구단의 15라운드 맞대결. 양팀의 선수들이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모습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양팀의 주장단들이 코인토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는 김기현 주심과 김태양 1부심, 이현모 2부심 그리고 전계호 대기신께서 관장을 해주시겠습니다. 워낙 이 파이터적인 기질, 앞서서 차단을 하는 하지만 태현찬 선수가 여전히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 최근 들어서 최경돈 감독이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 주황색 유니폼의 포천시민축구단, 오른쪽 하얀색 유니폼의 창원시청축구단입니다. 해도 공방전 이어집니다. 김영욱 두 명 선수 사이에서 둘러싸였어요. 오른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조한 그리고 김태휘까지 측면 지원을 나섭니다. 조한 오른발로 꺾어줬어요. 받아놓고 박스 안쪽 조한 돌아서는 움직임. 김유찬 뒤쪽에서 오른발 슈팅 높게. 경기 첫 번째 중거리 슈팅 화끈하게 가져가 봤었던 포천시민축구단. 16번을 달고 있는 박준용의 아주 과감한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태현찬 이번엔 짧게 그리고 되돌려 받았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넘어왔어요. 김태은 받아놓고 왼발 슈팅 굴절. 야, 그러나 수비벽에 막혔고 다시 한번 또 한 차례 굴절. 자, 그리고 이 공의 주인이 중요한데요. 전석훈 쪽으로 떨어집니다. 갑니다. 뒤쪽에서 태클. 강한 신경전 전석훈과 지금은 최명희 선수로 보이는데요. 자, 최명희 선수는 본인의 입장을 좀 차분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전석훈 선수는 곧바로 달려나가면서 좋은 역습 기회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조한 선수가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는데요. 경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박준용 왼발 각도 한 번 더 친 다음에 박준용 밀어줬습니다만 그대로 왼발 슈팅! 자, 재차 떨어져 나온 공에 대한 왼발 슈팅을 가져가 봤었던 박준용 선수인데 오늘 중거리 슈팅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는 박준용 선수입니다. 2023 K3리그 15라운드 포천시민축구단과 창원시청축구단, 창원시청축구단과 포천시민축구단의 전반전, 다양한 팬분들 그리고 정말 많은 팬분들과 함께 치러졌었던 전반전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저희는 잠시만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포천입니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포천시민축구단, 왼쪽에 창원시청축구단입니다. 왼쪽 측면에 공략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헤더! 이걸 날아서 막아냅니다. 이명근! 오늘 가장 76분 48초 동안 가장 득점과 가까웠었던 이 장면을 이명근이 거부합니다. 아, 이명근 정말 코앞에서 벌어졌었던 헤더 슈팅인데 이걸 막아냅니다. 예, 하프타임 퀴즈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아, 삼겹살 4kg을 줍니다. 야, 4kg이면은 글쎄요, 한 근 정도 아닌가요? 어우, 굉장히 많은 삼겹살을 부여를 하는데 이제 당첨되신 분들은 오늘 경기 이거 관람하시고 끝나고 집 가서 구워 드시면 됩니다. 이제 와서 고백을 하자면 저도 참여를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또 관람을 하고 계신 포천 시민분께 돌아가는 것이 또 옳다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당첨이 됐으면 아주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을 텐데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공이 일단 연결은 됐습니다. 김태현 사이공간으로 빼주고 왼쪽까지 최현빈 박스 근처 터치 이후에 본인이 직접 몰고 들어갑니다. 왼발 크로스! 반대편 공 살아있어요. 태현찬 올려 줍니다! 높게 벗어났어요.
듣고 계속해서 영대영. 최영현의 회심의 헤더 슈팅은 골문을 외면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직접 풀어줬고, 아, 최현빈 선수의 직선적인 움직임 반대로 도착을 하면서 태현찬 선수가 아주 길을 가득 모아서 정확한 크로스를 건넸는데 이 헤더가 뜨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좀 놀랐어요. 헌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부천의 스로인을 넘겨주는 장면이었고, 여기서 네 50대 50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일단 네 김태현 선수 본인도 조금 강하게 태클이 들어갔었고 진민섭 선수와 함께 네 최영현의 코너킥 왼쪽 측면에서 올라갑니다. 먼쪽 포스트 처리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김태윤 살짝 찍어서 뒤쪽! 아하! 김태윤의 크로스가 살짝 길었을까요? 마지막에 발에 갖다 대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도착지 골문 왼쪽이었습니다. 자, 헤더로 공방전이 이어질 때 양팀의 전후반 90분이 모두 종료가 됩니다. 2023 K3 리그 15라운드 맞대결 창원시청 축구단과 포천시민축구단, 포천시민축구단과 창원시청 축구단의 맞대결은 0대0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